그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당신 게 아니라니. 여기 당신 이니셜까지 새겨져 있잖아. 내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이니셜 새겨 넣은 거야. 내 거엔 이 부분에 흠집 있어. 가야랑 공 던지기 하다가 실수로 같이 던지는 바람에 바위에 찍혔었거든. 그럼 엄마가 가짜 라이터를 나한테 들이밀었다는 거야? 왜? 어머님이 당신에게 덫을 놓으신 거야. 당신이 어떻게 나오나 떠보시려고. 내 머리 꼭대기 앉아서 날 갖고 놀았다는 거지? 어떡하지? 어머님이 주우신 진짜 내 라이터는 아직 어머님 손에 있다는 건데. 설마 엄마가 손녀리한테 갖다 준 거 아닐까? 아니면 직접 경찰에나 신고하려는 걸까? 라이터에 당신 지문도 묻었을 테고. 막아야 돼. 손녀리 손이나 경찰 손에 들어가면 나 끝장이야. 어머님께 전화해봐. 만나자고 해, 어서. 제발 빨리 전화 좀 받아, 엄마, 제발. 혜주야, 늦었어. 안 받아. 어떡하지? 벌써 나 경찰에 신고하러 간 거 아닐까? 안 되겠어. 아버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. 미쳤어? 내가 공장에 불 지른 거 아빠가 알면 후계자고 뭐고, 나 당장 회사에서 쫓겨나. 어머님이 가짜 라이터 들고 와서 당신을 시험했어. 당신은 어머님이 내민 마지막 손까지 뿌리쳤고.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같아? 어머님은 손녀를 만나셨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실 거야. 그렇게 되면 당신은 꼼짝없이 방화범으로 끌려가. 안 돼. 싫어. 나 감옥 가기 싫어. 어머님 막을 사람 아버님뿐이야. 회장님이기 전에 당신 아버지야. 아무리 완강해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감옥 가는 거 손 놓고 구경할 부모는 없어. 여보, 보혈씨. 가서 매달려. 울면서 매달리라고. 자식 눈물에 안 흔들릴 부모는 없으니까. 더구나 당신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야. 아빠, 나 좀 도와줘. 아빠가 엄마 좀 말려줘. 혜주야, 왜 그래? 무슨 일인데 그래? 네 엄마가 왜? 아빠, 무슨 일인지 말을 해. 진정하고 얘기를 해. 아빠, 나 어떡해? 난 이제 끝장이야.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. 무슨 일인데? 얼른! 엄마가, 아니, 사실은 내가 공장에 불을. 아빠, 나 어떡해? 뭐?